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의도하는 효자카 유몽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도심에서도 험한 길에서도 끄떡없는 사륜하면 떠오르는 수입 SUV 최강 브랜드 차량 준비 한번 해왔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사륜 안정성 하면 떠오르는 명품 브랜드 지프 차량 중에서도 2019년식 신형 모델을 갖추고 있는 바로 지프사의 컴패스 2세대 2.4 AWD 리미티드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드릴 건데요. 이 차량 2019년식 신형틱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SUV 차량 중에서도 찾기 힘든 흰색 바디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정말 신차급 차량인 만큼 실외관 관리 상태 정말 퍼펙트한 차량입니다. 사륜 구동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어 정말 안정성에도 최고인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디자인을 가진 도심형 SUV 수입 SUV 차량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만한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8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지프 컴패스 2세대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지프사의 컴패스 2세대 2.4 AWD 리미티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9년 9월에 등록된 2019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7,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 사항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트렁크 교환만 리어 펜 판금만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SUV 차량 중에서도 찾기 힘든 흰색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역시 연식 좋은 만큼 백화 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순정 HID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지프 차량만의 시그니처 그릴 바로 7개의 그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릴 상태도 깨지거나 변색된 건 없이 정말 퍼펙트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개 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펜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뒤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에는 후방 카메라 옵션, 왼쪽에는 4x4 사륜 엠블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형 SUV 차량이지만 트렁크 실내 공간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2열 시트는 6대4 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식 좋은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프사의 컴패스 2세대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륜하면 떠오르는 최고의 브랜드 차량에 정말 멋스러운 디자인과 신형틱한 2019년형 수입 SUV 차량인 만큼 조교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실밥 나온 거 하나 없이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와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SUV 차량이지만 이렇게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실내 속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 잘 없으며 실주행거리 47,061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되어 있고요.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핸들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편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아래쪽에는 블루투스 버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센터 페이셜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만의 장점인 옵션이죠. 바로 운전석 열선 시트와 조수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다 터치식으로 된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 보시게 되면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전후방 감지기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 오토 스탑 옵션, TCS 미끄럼 방지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노라마 선루프를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중형 SUV 차량인 만큼 이렇게 뒷좌석도 넓은 공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버스 쪽에 3단 송풍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이중 유리인 차량인 만큼 좀 더 넓은 개방감까지 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이렇게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엔진 속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연식 좋고 키로수 짧은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퍼펙트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프 컴패스 2세대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지프사의 컴패스 2세대 2.4 AWD 리미티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9년 9월에 등록된 2019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7,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교환과 리어 패널 판금만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2019년식의 신형 모델, 거기에 SUV 차량이지만 관리가 쉬운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가륜하면 떠오르는 안정성 최고의 브랜드 차량을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의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1830만원
283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지프 컴패스 2세대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공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